유전자가 어떻게 망가지고 변질된 유전자가 어떻게 정상 유전자로 돌아갈 수 있는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질병이 치유될 수 있는가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모든 유전자, 모든 질병은 유전자가 망가지고 꺼지고 망가지면 꺼지는 거예요. 안 망가져도 생기를 못 받으면 꺼지지만. 그런데 이 유전자가 망가지면 이거는 유전자는 더 이상 생기가 와도 작동을 잘 못해요. 어떻게 그런 망가진 변질된 유전자가 과연 정상 유전자로 회복되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유전자 구조부터 배우고 한번 그 얘기를 해봅시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유전자가 망가져서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모든 질병은 다 어떻게 해요? 나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렇죠? 모든 질병 그 자체가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는 거니까. 자, 일단 우리가 유전자를 지금 이때까지는 그냥 이렇게 모형으로서 유전자를 보여드렸지만 이제는 조금 더 유전자를 조금 더 과학적으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입니다. 예. 이제 세포막, 예. 막이 있고, 그 다음에 세포 안에 이런, 이런 빨간색, 이런 땅콩같이 생긴 이런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거를 미토콘드리아라고 그래요. 이 미토콘드리아는 뭐 하는 거냐 하면, 이 세포를 하나의 컴퓨터로 볼 때, 이 컴퓨터, 그리고 이 세포라는 또는 자동차로 볼 때,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에너지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자동차는 어떻게 움직이죠? 어디서 에너지를 생산하죠? 엔진에서. 그 엔진에서 어떻게 해서 에너지를 힘을 생산해요? 기름을 태웠어. 엔진은 기름 태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동차에서 그 우리가 주유소에서 넣은 기름이 기름이 엔진으로 가요. 엔진으로 가면 그 엔진에서 연소가 일어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뭘 생산해요? 전기를 생산해요. 그래서 여러분 배터리가 다 방전돼서 나가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옆차 배터리 전기를 잠깐 빌려, 그렇죠? 연결해가지고 이제 일단 전기가 들어와야 시동이 걸리니까. 그 시동 일단 시동 걸리면 그 연결하는 케이블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어요. 왜? 그때부터 내 차에 충전이 전기를 생산해서 내 텅 비어버린 배터리에다가 전기를 충전해서 넣어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 30분만 달리면 돼. 달리면 안에 완전히 방전돼서 텅 비어버렸던 배터리가 어떻게 돼? 충전이 돼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는 엔진입니다. 지금 이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8개니까 이 자동차는
맥기통이에요? 팔기통. 팔기통이에요. 이 당뇨병에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아주 중요합니다. 당뇨병에 걸리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요? 기운이 없어요. 기운이. 왜 당뇨병 걸리면 기운이 없을까? 기운이 없다는 말은 에너지가, 전기가 충분히 생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기를 충전하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곳이 미토콘드리아인데,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이 당뇨에 잘 걸릴까?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은 사람이 당뇨에 잘 걸릴까요? 적은 사람이 걸릴까요? 아, 그렇죠. 적은 사람. 근데, 이제 자동차 엔진은 기름을 태우지만, 우리 세포라는 자동차의 엔진인 미토콘드리아에서 뭘 태울까? 우린 기름, 휘발유 안 먹잖아요. 뭐가지, 뭐를 태울까? 기름 대신에, 기름보다 더 잘, 기름 대신에 당분을 태웁니다. 당분을. 예. 그래서, 당이, 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잘 안 들어가는 병이에요. 자,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밥도 다 전분이거든, 전분. 쉬운 말 하면 녹말. 그 녹말이 소화가 되면 그게 당이 돼요. 무슨 당? 포도당. 과일의 당은 과당. 우유에 들어있는 당은 유당. 다 같은 당인데, 조금 구조가 달라서 맛도 조금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포도당이에요. 과당은 맛이 어때요? 달콤합니다. 쌀에 있는, 녹말, 전분이 소화가 돼, 분해가 되면, 그런 당을 포도당이라 그럽니다. 포도당은 무슨 맛일까? 포도 맛이 아니에요. 근데 왜 포도라고 포도당이라고 붙였는지 그랬나? 포도당에는 과당이 있어요. 포도에는. 근데 이 포도당, 우리가 부르는 이 포도당, 우리 미토콘드리아가 주로 연소하는데 필요한 포도당은 당 맛이 어떠냐면 덜 적지근해요. 그건 무슨, 뭐 먹을 때 덜 적지근해요. 식혜. 식혜가, 그 식혜에 있는 당이 바로 포도당이에요. 근데 포도당이 가장 좋은 연료예요. 우리 세포라는 자동차에게.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는 포도당이 연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수가 많은 사람은 많은 포도당을 태워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은 근육 세포에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개 평균 한 300개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운동선수들은 훨씬 더 많아요. 400개, 500개, 이렇게. 근데 이제 맨날 피곤하다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아이고, 기분이 이렇게 없어서. 아이고, 피곤해라. 맨날, 뭐, 그렇다고. 그 사람들, 일하고 피곤하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일도 하나도 뭐예요? 한 거 없이 맨날 누워서 쉬는데도 피곤해야 돼. 왜 그럴까? 미토콘드리아 수가 아주 적은 사람들. 그 미토콘드리아 수도 정상적으로 250개에서 300개. 이다가
운동을 안 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쫙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운동을 다시 시작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늘어요. 우리 몸은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되도록. 그래서 운동 안 하면은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자꾸 300개에서 280, 260, 230, 200 해서 200을 200보다 더 낮아지면 그때부터 아 피곤해. 피곤한 사람들 자꾸 이래요. 뭐 먹으면 좀 힘이 날까? 먹어서 힘나는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이 못 먹어서 기운 없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먹는 건 잘 먹으면서도 뭐를 안 하니까? 운동 안 하니까 미토콘드리아 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점 줄어 있으면 당을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뭐를 태우는데? 당을 태우는 거죠. 당을 태워서 에너지를, 전기를 생산해서 힘이 나는데. 근데 이제 당뇨병 걸리면 그나마도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적어서 당뇨병이 걸리는데, 당뇨병이 걸리면 더 피곤해. 그러니까 더 운동 안 해.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어떻게? 더 줄어줘. 그래서, 뉴 스타트를 와서, 아, 운동을 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지.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운동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침에 하는 이 스트레칭 운동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뭐 쭉쭉 근육 당기고 뭐 서서 뭐, 운동답지 않다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렇게 느낌이 되더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당뇨병이 좋아지려면 일단 미토콘드리아 숫자부터 올리고 봐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일단 뭐예요? 운동을 시작해야 돼. 아시겠죠? 운동을 시작 안 하고 당뇨병 고치겠다. 천만의 말씀. 불가능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미토콘드리아. 그다음에 이게 세포 한가운데 있는 이게 뭘까? 이거를 세포핵이라고 불러요. 세포핵. 아, 유전자는 이 세포핵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세포핵을, 이제, 세포핵은, 이 보라색, 풍선 같이 생겼죠? 그러면서 구멍이 빵빵 뚫려 있어요. 왜? 이 세포핵 속에 어떤 물질들이 들락날락 하기 위해서 구멍이 빵빵 뚫려 있어요. 이 세포핵을, 가위로 탁 이렇게 잘라, 뭐 풍선을 잘라보면 뭐가 나오냐면 아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게. 이거를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염색체. 그 염색체는 뭐냐? 보니까 여기 실이 있어요. 그렇죠? 실. 그러니까 염색체라는 것은 뭐 뭉치예요? 아, 실 뭉치야. 실. 그래서 여러분, 왜 저거를 염색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게 아주 옛날에 붙였던 이름이에요. 뭐를 몰랐을 때 붙였던 이름이냐면, 저 실이 뭔지를 몰랐을 때 붙인 이름이에요. 과학자들이 처음으로 세포를, 현미경, 엉성한 현미경을 만들어가지고, 세포, 아, 저 세포가 있고, 세포핵 안에 뭐가 있어요? 근데 현미경으로 세포를 보려면은, 염색을 시켜야 됩니다. 세포를, 염료에다가 푹 담갔다가, 그래서 꺼내서 봐야 돼요. 왜? 안 그러면 전부 뭐 희미해서,
안 보여. 그래서 색깔을 입혀야 돼. 그 염색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포에서 염색이 제일 잘 되는 물체다 해서 염색체예요. 참 무식한 이름이죠. 그렇죠? 그게 뭔지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뭉치야. 그러니까 실뭉치니까 염색이 잘 될 수밖에. 그렇죠. 근데 이 실이 뭐냐 하면, 그래서 이제 현미경이 발달해서 이 실을 다 확대해서 봐요. 실을 확대해서 보니까 이 실이 바로 유전자야. 이런 실이야. 꼬불꼬불한 실이야. 이 실 아니에요, 실. 그렇죠. 실이야. 자, 그 실인데 두 갈래 실이야. 두 갈래 실이, 실, 그 두 갈래 사이에 이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이 네 가지 종류의 물질이 딱딱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립이 딱딱 되어 있어. 조립이. 유전자가 결국 무슨 식 구조구나? 조립식 구조구나. 이 조립식 구조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 만약 유전자가 손상을 입어가지고 망가진다고 해도 이 조립식 구조라는 것은 부속품이 있잖아. 그렇죠? 부속품으로 딱딱 조립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자, 여기 보면 몇 종류의 부속품이 있어요? 자, 하얀색 부속품이 있고, 그 다음에 갈색 부속품이 있고, 그 다음에 노랑, 초록, 파랑, 빨강, 네 가지. 그래서 총 여섯 종류의 부속품이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립된 그 부속품을 딱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요. 네 가지 종류. 자, 여기는 실. 그러니까 실과 실, 줄과 줄을 갖다 붙여주는 이 갈색 물질. 그래서 이 실 하얀색 물질은 무슨 성분인가 하고 봤더니 그 성분이 당분이에요. 그래서 당하고 그 다음에 이 실과 토막토막 난 실들을 붙여서 길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갈색 물질이에요. 이 갈색 물질은 무슨 성분인가 보니까 인산이에요. 그래서 당과 인산 골격에 이런 네 가지 색깔, 각각 다른 색깔의 물질이 딱딱 붙어 있어. 그래서 이 네 가지 색깔, 노란색은 아데닌 A라는 물질, 그 다음에 빨간색은 티민이라고 해서 T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은 구아닌 G 물질이다. 자, 초록색은 시토신. 그래서 물질이다. 이 네 가지 물질을 염기라고 부릅니다. 염기. 왜 유전자는 저렇게 되어 있을까? 네 가지 염기가 조립이 되어 있고, 그래서 왜 이것만 있으면 유전자를 아주 한없이 길게 만들 수 있어.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는 뭐예요? 당. 요거는 인산 골격에 염기가 붙어 있어. 네 가지 중에 하나의 염기. 그래서 자, 이거 해보자. 다시 이거 당, 좋아요. 이거 인산, 이거 티민이라는 염기. 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당, 인산, 골격에 이 염기가 하나 붙어 있는 것을 요거를
핵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핵산을 영어로 간단하게 줄이면 DNA라고 불러요. 그래서 유전자는 이, 그러니까 DNA는 몇 가지 종류의 DNA가 있어요? 네 가지 종류의 DNA가 있어. 왜 네 가지예요? 염기가 네 가지니까. 그래서 네 종류의 DNA, 핵산이 딱딱 조립이 되면 꼬인 실이 돼. 이렇게 돼요. 자. 그렇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당, 인산, 염기. 당, 인산, 염기가 조립이 탁탁 된 거예요. 참, 멋지게 돼요. 그, 이 조립식 구조이기 때문에 유전자가 어느 부분에 손상을 받으면, 수리하기가 참 좋습니다. 왜요? 손상받은 부분에 있는 DNA만 뭐예요? 떼내버리면 되죠. 제거하면 되죠. 그래가지고 다른 새 DNA를 뭐예요? 가져와서 탁 다시 껴맞추면 돼요. 이래서 유전자는 손상받았을 때 아주 복구가 잘 되는, 될 수 있게 하는 조립식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조립식 구조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유전자 전체를 바꿔야 돼. 그거는 안 돼요. 부분 부분에 유전자 손상된 DNA만 탁 가서 어떻게 그거를 잘라내고 DNA 손상된 DNA만 네 가지 중에 한 개를 가져와서 끼워 맞추면 돼.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손상된 유전자 변질된 유전자는 다시 정상 유전자로 복구될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어떤 병에 걸려도 다 뭐예요? 치유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 네. 아시겠죠? 네. 치유될 수 있도록 돼 있다니까. 그러면 실제로 유전자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손상, 유전자가 손상되었을 때 복구가 되도록, 복구가 되는 현상을 발견했느냐. 그렇죠? 뭐 이상구 혼자서 뭐 복구됩니다. 그래도 그거는 구란지 아닌지 모르잖아.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아 이렇게 돼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는 이제 이 DNA 하나하나가 이 DNA 하나 이 DNA 하나하나가 글자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컴퓨터 전문가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은 우리 눈으로 읽을 수 있게 없게? 읽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도 다 글자로 되어 있어. 컴퓨터 글자는 무엇과 뭘로 되어 있습니까? 1하고 0 있으면 컴퓨터 글자들.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0 두 개, 1 두 개. 자, 그래서 0 두 개를 하고 이럴 때는 무슨 뜻이다. 이게 다 정해져 있어. 그러면,
이렇게 쓴 거하고, 자, 이렇게 쓴 거하고, 이렇게 쓴 거하고, 같은 뜻이요, 다른 뜻이요? 다른 뜻이지. 왜? 순서가 다르니까 다른 뜻이지. 그렇죠? 그래서, 상구하고 구상하고 같아야 달라. 다르지. 왜? 순서가 다르니까. 글자는 순서가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뜻이 바뀌어요. 알고 보니까 유전자가 뭐라고? 글자야.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했어요. 유전자라는 게 글자야. 세상에. 여러분, 유전자. 그래서, 보세요. 이, 여기에 DNA가 몇 개 모여 있어요? 세 개. 세 개 모여 있으면, 이게 이런 글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 또 한번 봅시다. 1. 자, 1 두 개고 0 두 개지만 또 순서가 달라. 그럼 뜻이 또 같아요, 달라요? 이 또 다른 뜻이야.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지금 과학자들이 우리 사람은 세포 덩어리예요. 세포 덩어리인데 그 세포 안에 보니까 뭐가 기록돼 있다? 왜? 글자가 기록돼. 그래서 컴퓨터를 뜯어가지고 하드를 꺼내가지고 현미경을 보면 뭐가 나와요? 110, 뭐, 110 이런 거 나와요. 그 하드에 계속 100, 111 하고 0밖에 없어. 우리 세포 유전자를 꺼내가지고 보면 뭐밖에 없어? ATG, 저밖에 없어. 우리 몸이 알고 보니까, 뭐 덩어리요? 글자 덩어리요. 글자는 뭐 하려고 있어요? 뜻을 기록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글자예요. 글자가 없으면 뜻을 전달할 수가 없어. 뜻을 전달하는 게 뭐예요? 뜻을 전달하는 거. 내 마음 속에 있는 뜻, 보이지 않는 뜻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수단은 몇 가지가 있어요?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 말이 있어야 돼.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 돼. 여러분. 놀랍죠?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글자라는 것은,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날 수 있어요? 아니면 누군가가 반드시 만들어야만 생겨날 수 있어요? 만들어야만. 글자라는 것은 절대로 우발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글자가 생겨날 수 없어요. 그래서 글자를 가진 민족은 우리 한민,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도 글자가 있는 민족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민족들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아도 글자가 없는 민족이 수두룩해요. 더 많아요, 있는 민족보다.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조상 세종대왕님이 한글이라는 글자를 어떻게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요즘 뭐 우리 국뽕 그러죠. 대한민국이 최고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게 최고가 될 그 가능성이 있었던 민족이에요. 왜? 글자가 있다니까. 그 글자 치고도
글자 중에 이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뭐 영어 알파벳 뭐 이런 거 다 있지만은 모든 그 글자들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글자를 만들 만큼 어떻게? 예, 네, 이게 잘 돌아갔다는 거죠. 그 만든 민족들이 다 문화적으로 뭐예요? 이제 인류 민족이 돼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세종대왕이 그걸 만들었어. 왜 만든 줄 아세요? 왜 만들었냐? 세종대왕이 우리 한글이라는 글자를 만든 그 이유가, 목적이 참 아름답습니다. 아시겠죠? 그 이조 시대에 그 당시는 그 양반 계급이 있고, 그렇죠? 이 계급이 있어요. 계급 사회였어. 그래서 노비로 태어나면 평생 죽을 때까지 뭐요? 노비야. 쌍놈은 평 계속 쌍놈이야. 그것부터 뭐 잘못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한글의 존재로 말미암아 그 불평등이 평등화, 그래서 평등화시키기 위하여 세종대왕이 만든 거예요. 참 이 사상이 뭐예요? 진취적이죠. 그런데 이제 자, 평등화 시킨다는 것은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층 계급을 어떻게? 상층, 왕이 하층 계급을 사랑한다는. 그거예요. 바로 사랑 때문에. 하루는 밤에 장안에 야행을 나갔습니다. 장안에 이 밤에는 어떻게 돌아가냐 하고, 세종대왕이 이제, 신하 몇 명을 이끌고 이제 나가서 돌아댕겨 봤어요. 댕기는데 저쪽 구석에서 막 난리가 났어. 포졸들이 무슨 도둑놈을 무슨 범인을 체포하는 상황인데, 그 체포된 범인이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렇게 보니까 그 체포된 범인이 아닌 것 같아. 벌써 소리치고 막 이런 게 자기가,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포졸들을 불러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노비가 주인을 죽였대. 그럼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증거라고 이제 종이에 이제 먹으러 쓴 게 있어. 내가 주인 누구 누구를 죽이고 그 대가로 뭐 500냥을 받는다 받았다라는 영수증이야. 그게 이제 노비의 손으로 이렇게 찍혀 있어. 근데 세종대왕이 그걸 받아가지고 노비를 불렀어. 노비를 데리고 와라. 그 이 손이 찍은 이 손이 네 손이냐? 맞대.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네가 주인 누구 누구를 죽이고 500냥을 받았다는 영수증인데. 그 노비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저는 몰라요! 찍으라 해서 찍은 것밖에 없대. 왜요? 글을 모르니까. 그 사종장이, 하류, 상놈 계급, 그 노비 계급,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당하는구나. 그 때문에 한글 맺는 거예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죽지도 않았는데 왕위를 문종 아들에게 물려준 왕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글 만들라고. 죽지도 않는데 왕위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글자가 더 중요해요. 이런 왕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는 세종이 바로 조선이다. 조선이란 나라는 이런 나라다. 누가 있는 나라다? 세종이라는 왕이 있었던 나라다. 감동을 봐요, 이 역사학자가. 왕들이 다 정치적이지. 그렇게 국민들을 사랑하나. 사랑해서. 근데요, 세종은 사실, 그 한글 때문에 결국은 왕위를 물려줬어요. 왜? 한글을 만든다는 정보가, 한글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어떻게 할게? 들고 일어났어요. 아니되옵니다. 마마, 동척하여 주시옵소서. 왜? 신하들 전부 반대했어요. 왜? 그 당시 우리가 조선이 쓰고 있던 글자는 중국 글자예요. 그러니까 중국 글자를 글자 없는 우리가 쓰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중국의 뭐예요? 속국이야. 그런데 이 속국, 조선이 자기 글자를 만들겠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우린 속국 안 한다는 말이야. 그러면 그때 명나라가 열 받아 안 받아? 받아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올 거라고. 아니랍니다. 그래가지고 세종이 그 한글 때문에 고생을 엄청 합니다. 결국은 명나라에서도 사신이 와가지고 글자 만들면 우리가 가만 안 놔둔다 하고 그렇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글자를 만들려면 어떻게 왕위를 아들한테 내주고 어떻게 숨어서 만들었다고. 그게 어디에 숨어 들어갔냐 하면 서울에 불광동이라는 동네 있죠. 그 불광동 그런 곳은 옛날에는 산속이었어. 그게 진관사라고 있어. 그게 신숙주하고 숨어 들어가서 글자를 결국 만든 거예요. 박수. 와. 네. 저는 그걸 알고 감동했어. 이 자랑스러운 왕이야. 네. 그러니까 이 글자를 만든다는데 이게 디지털로 만든 거야. 디지털로. 중국처럼 뜻글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강국이 된 거야. 여러분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야. 정말로 우리는 참 놀라운 민족이다. 그래서 여러분 과학자들이 유전자 지도라는 것을 만들어냈는데, 이 유전자 지도라는 게 뭐냐면, 내가 당뇨병에 걸렸을 때는, 우리 사람 몸 속에 있는 유전자의 종류가 약 2만 2천여 가지가 된대요. 그 2만 2천여 가지 종류의 유전자 중에, 어느 유전자가 손상이 되면, 변질이 되면 당뇨병에 걸리냐. 또, 어느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유방암에 걸리냐. 어느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췌장암에 걸리냐. 그래서 이 질병마다 손상되고 변질되는 유전자가 달라요. 그러나, 그 변질된 유전자가 회복되는 방법은 다 같아요. 예. 그래서 뉴 스타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타트는 여러분이 가진 질병에 각기 다른 질병을 각기 다른 방법으로 고치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현대의학은 각기 다른 방법으로 치료해야 돼. 아시겠죠? 유전자가 회복되는 방법. 자, 그러면 여러분, 글자라는 것은 누군가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유전자를 다 해독을 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자, 유전자 지도, 게놈이란 것은 인간 유전자란 말입니다. 유전자 지도가 완성이 됐다. 언제? 네. 2003년도에. 네. 자, 뭐라 그랬냐, 여기. 미국 국립인간게놈연구소의 콜린스 소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유전자 지도가 당초 예정보다 2년 빨리 거의 완성됐다며 한때 신만이 볼 수 있었던 생명의 책을 유전자를 책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책을 이제는 인간도 어떻게 읽을 수 있게 됐다. 글자니까. 암세포가 생겼다. 그러면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만들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암세포를 죽여야 되겠다. 라는 계획이 이미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 그래서 그 계획대로 T세포가, T세포 속에 이 유전자가 찍혀지면 본래 그 글자를 만들었던 존재가 만들기로 한 뭐요? 암세포 죽이는 물질, 자연암 물질이 이 유전자 켜지면 만들어진다. 이거는 아무런 부작용이 없어. 이거를 아직도 우리 인간은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는 거는 항암제를 쓰면 무슨 항우울제를 쓴다, 당뇨병 약을 써, 다 부작용이 있는데. 이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켜져서 이 유전자가 생산하는 것은 최고야. 아무런 부작용이 없어. 그걸 아직도 우리 인간은 못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런데 이 암세포가 생겼다는 말은 유전자가 변질됐다는 말이야. 어떤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이제 그것이 변질된 유전자가 너무 많아지면 그 세포는 완전히 변질된 세포가 돼버려. 그 변질된 세포를 암세포라 그래. 그러면 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은, 돌아갈 수 있다면은 그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과연 그러한가? 자, 망가진 것이 정상으로 돌아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쓰는 단어가 뭐예요? 회복입니다. 그렇죠? 회복. 또는 복구. 복구됐다. 그렇죠? 복구됐다. 폭격을 맞아서 손상을 입은 교량이 드디어 뭐요? 복구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 복구, DNA 복구물, 복구를 시키는 물질을 과학자들이 발견됐어. 발견했어. 아시겠죠? 자, 자 여기 보면 자 이게 이제 유전자고 여기 보면 아 손상을 입었어. 그렇죠? 이 조립이 분리가 돼버렸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노란색 DNA가 어떻게 됐어요?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고 찌그러졌어. 못쓰게 됐어. 그 이걸 복구를 해야 돼요.
이런 찌그러진 유전자들 그냥 나누면 이게 세포가 변질돼 버려. 유전자들도 작동을 잘 못하고. 자, 그러면 이거를 복구하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못 쓰게 된 사용 불가해진 이 DNA를 어떻게 해야 돼? 제거를 해야 돼. 그러면 이거를 제거할 수 있는 물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제거하고 여기다가 새 신품 DNA를 갖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끼워 맞춰야 되겠죠. 그렇게 되도록 돼 있다는 사실이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박수 안 칠래요? 즉,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거지. 어떻게? 어떻게? 딱 보니까. 자, 여러분. 유전자는 글자다. 글자는 누가 만들어야 된다.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인간의 세포 속에 있는 글자를 인간이 만들었다는 것은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안 돼.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글자가 있다는 것은 인간을 만든 어떤 존재가 만들어야만 돼요. 그렇죠? 그러므로 인간은 만들어진 창조된 존재라는 거. 진화된 존재가 존재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자, 어떻게 복구가 되느냐? 이렇게 손상을 입었다. 보면, 일단, 여기, 복구물질이, 세 종류의 복구물질이, 세 가지가. 첫째, 이 소방관 아저씨처럼 생긴 복구물질이 있어요. 아저씨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질을, 아저씨로 이렇게 만화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소방관 아저씨 하는 임무는 뭐냐 하면, 이 손상을 입은 DNA를 발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소방관 아저씨의 특징은 뭐예요? 아, 아구가 아주 잘 발달해 있어요. 이 아구를 잘 발달된 이빨로 어떻게 해요? 이 손상을 입은 DNA를 잘라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복구 물질, 아저씨가 뭘 가지고 와요? 세부 소품을 가지고 와. 새 DNA. 가지고 와서, 이렇게 탁 끼워 맞춥니다. 맞추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복구 물질. 네. 세 번째 복구 물질이 실하고 바늘하고 가져와서 탁 꼬매버려. 그러면 손상된 유전자가 짜잔! 하고 새 유전자가 돼버려. 그래서 찌그러지고 변질된 유전자가 새 유전자가 되어버리면 여러분의 암세포도 어떻게 될 수 있다? 네,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 박수.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돼요? 과학자들이 딱 보니까, 아, 이 세 가지 복구 물질, 복구 물질이라고 그러지 않고 과학자들은 복구 효소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DNA 복구 효소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복구 효소를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가 있다고. 그 유전자가 어떻게 되면, 이 복구 물질들이 잘 생산이 되겠어. 켜지면.
그 유전자를 켜주는 거는 뭐예요? 그렇지, 생기. 생기만 받으면 되지. 생기는 어떻게 받아요? 와,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이야, 설악산이 너무 아름답다. 응? 내 마음에 진선미의 뜻을. 우리 사랑이가 너무 사랑스럽다. 그런 거를 외면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아름답고, 감사하고, 그런 것들은 모르고 맨날 그런 것 쳐다보지도 않고, 짜증나. 어떻게 할까? 그냥 가서 싸울까? 욕을 해버릴까? 그냥. 이런, 아름답지도 않고, 그렇죠. 부정적이지, 긍정적이지도 않은 그런 생각으로 내 마음을 꽉 채우면, 뜻을 채우면, 유전자는 계속 꺼져 있고, 나중에는 변질되버려. 그렇죠. 그래서 생기를 받아야 돼.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들어오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 거부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긍정을 선택하라. 어떻게? 노래를 불러라. 웃어라. 안 웃어도. 왜? 안 웃어도 내가 노력을 해서 하하하하 하고 웃는 순간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조건 반사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조건 반사가 일어난다. 내가 웃어야 될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웃고 보자. 하하하하 하면 조건 반사가 일어나서 엔도르핀 유전자 켜줄 수 있다. 왜? 우리가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웃었을 때마다 뭐예요? 엔돌핀이 생산됐기 때문에. 그 일단 웃자. 그러면 엔돌핀 유전자 켜지고 암세포 죽이는 유전자, 물질성 유전자 켜지고 꺼져 있던 당뇨병 유전자도 켜지고 이래서 모든 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앞으로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앞으로의 일생이 여러분이 80, 90, 100살 돼도 기분 좋게 사는 사람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자, 그래서 생기만 받으면 이 복구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다 켜져서 소방관 아저씨도 생산해내고, 수리공 아저씨도 생산해내고, 마무리공 바느질 아저씨도 생산해서 유전자가 손상될 때마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참 멋지게 해놨죠? 이거는 인간의 기술로서 못해요. 못해요. 돈 주고 이거 해달라. 못해요. 왜 못하는지 아세요? 이 유전자에, 우리 세포 한 개 안에 있는 유전자에 이런 손상이 일어났을 때, 이 손상된 위치를 우리 인간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 다 쭉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유전자, 세포 한 개 안에 있는 이 염기들의 뭐예요? 결합. 이 쌍. 결합된 쌍이 몇 개나 되게? 세포 한 개 안에. 30억. 그 30억 개를 다 어떻게 찾아내요? 그리고, DNA,
이를 갖다 끼울 수 있는 기술은 인간에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확률은 몇 개예요? DNA 종류는 네 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가지 중에 하나, 그럼 4분의 1이죠, 그렇죠? 4분의 1의 확률. 그 다음에 30억 개의 쌍의 한 개의 쌍을 찾는다. 그건 확률이 30억 분의 1이죠. 곱하면 몇 분의 1의 확률이에요? 120억 분의 1의 확률. 이거는 초인간적 차원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확실하죠, 이제? 와.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전자를 이렇게 복구시킨다는 것은 인간적 차원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뉴스타트는 생기라는, 이런 생기라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예요? 인간의 에너지예요? 아니에요. 초인간적 에너지. 그래서 이 생기는, 그런데 생기가, 그러니까 우리 건강에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생기죠. 그럼 생기가 비싸야 되겠죠. 참, 공짜예요, 공짜. 여러분이 뭐예요? 마음을 열고 선택만 하면 돼. 박수. 네. 제일 좋은 거를 내가 선택만 하면 주는 마음을 뭐라 불러? 그거를 사랑이라고 불러요, 사랑.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다. 여러분, 네. 희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뉴 스타트 열심히 해서, 이야,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체험을 하시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뭐요? 바라면서, 그것을 위하여! 야, 위하여! 네.